띠가 저 띠기 때문에 방법이 있을 거야. 이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들어가는 이걸 잘라 이걸 끼리라고 그러는 거니까 자 우리 금강사님이 요 가지고 오신 술이거든요. 비양술. 우리 전하직인님하고 두 분이서 폭파식을 가지고 이제 여기도 뚝이 해야 돼. 해야 돼. 이건 안 해도 돼. 산골 노래사랑에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노래도 듣고 듣는 것 뿐만 아니고 여러 회원들이 댓글 다루는 거 답글 다루는 거 몇 달 동안을 싹 다 읽었습니다.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정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생각해주는 아름다운 사람들만 모였지 여기서 성격이 못하고 까칠한 사람들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, 있는데. 네. 그래가지고 선하님한테 가입해갖고 선하님이 또 등록시켜줘갖고 가르쳐주고 내 또 영상 만드는 것도 실제 컴퓨터 초보가 될지 모릅니다. 그것도 가르쳐주시고 녹음하는 법 가르쳐주시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제가 젊어서는 노래라고는 안 불렀어요. 노래는 밤 쌓고 살았고 옛날 노래 하나도 모릅니다.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건 제가 요즘 신곡 나오는 거 배워갖고 한번 가끔 한 번씩 올리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다치고 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인지적인 그 치료에 도움이 될까 싶어갖고 노래 불러러 데리고 가고 내가 노래 배워가지고 저 사람 앞에서 재롱 핀다고 대단히 춤추고 이러다면서 노래 하다 보니까 노래에 관심이 조금 가져가지고 요즘 노래를 배워가지고 초등학교에 이제 노래를 올리면은 실제로 내가 들어도 못 불렀는데 그래도 격려를 해줘요. 용기 잃지 말라고 그게 고맙고 이래가지고 실제로 초등학교 노래사랑 가입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 창에만 들어가면 내 고향이 온 듯한 두근함을 느낍니다. 그래요? 예. 제가 항상 초등학교 노래사랑 해온 여러분들은 감사하게 느낍니다. 예. 감사합니다.